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이오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탈수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등산 중에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탈수증입니다. 탈수증은 보통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여름에만 생각을 하시는데, 날씨가 추운 가을과 겨울에도 등산 중에는 땀이 평소보다 많이 나기 때문에 역시나 탈수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외로 날씨가 춥다고 등산을 가실 때 물을 많이 안 챙겨 가시거나 수분 섭취를 게을리해서 가을과 겨울에도 탈수증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산 중에 탈수증에 안 걸리시려면 등산 중에는 이외로 흘린 땀만큼 계속 수분을 보충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등산 전날이나 등산하기 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산 중에는 물을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기보다는 휴식 중 자주 조금씩 물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몸이 체온이 상승하여서 쉽게 피곤해지고 빨리 지쳐버립니다. 물을 섭취하실 때에는 보리차나 현미차 같은 카페인이 없는 물 종류를 드시는 게 좋으시고, 가을과 겨울 같은 경우 체온 보존을 위해서 보온병에 물을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등산 중에 땀을 많이 흘려서 염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탈수증 예방을 하시려고 소금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방법도 나쁘지는 않으나 등산 중에 먹는 음식 및 행동식 등에서 염분이 섞여 있고 이온 음료 등에도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소금을 따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초과할 수 있고 고혈압 가지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는 스포츠 포도당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좀 지치실 경우에는 물과 같이 스포츠 포도당을 섭취해 주시면 탈수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등산 중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하니 사계절 모두 등산 중에는 수분 섭취를 게을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산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